홍차장. 네네. 내가 지난번에 모셔온 그 장군 도사님 알지? 아, 기억나, 기억나. 빨간 옷 입고. 네. 어, 그분이 그랬잖아. 올해 무지하게 바쁘고 돈복이 그냥 뭐 흘러 넘칠 거라고. 어때?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겠죠, 또. 어, 기억도 하고 있고 절대 또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투자, 뭐 쓰리자, 호자, 십잡까지. 아하, 어, 아하, 여기저기까지 바빠 죽겠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을 좀 만들어볼까. 어, 어 그래? 벌써? 네. 아니, 뭐 준비를 안 해왔다는 말 아니에요? 예? 아, 요즘 또 너무 잘 나간다, 우리. 이곳 상사 너무 대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쉬어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 아이템. 아, 한 풀 꺾어가는 또 이런 시간. 아, 그런 어, 뜻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워크샵 네. 프로그램? 그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 막 전문가 초청 강연하고 그거. 오, 맞아, 우리도 맞아, 맞아, 드디어 맞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장님에게 사실 네. 영감을 받은 어, 그래. 건데 특별한 또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 오,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금하신당입니다. 어떻게 이거상사를 찾아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많이 빌어도 주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게 경력이 무당 경력만 해서 어느 정도 되시죠? 25년 됐어요. 와, 25년? 25년. 아 진짜? 근데 갑자기 신내림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둘째 딸이 있는데 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갑자기 뭐가 보이고 들리고 또 오. 아파서 누가 이제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안 받으면 아이가 신을 받게 생겼다고 해서 아이를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신의 길을 선택했죠. 자녀분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아, 그럼요. 그 아이는 이제 유치원 선생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그만두고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 꾸미고 있어요. 진짜 다들 우리가 모성애, 부성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선뜻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아, 쉽지가 않죠. 쉬운 선택은 심지어 아니죠. 마트도 크게 운영하고 계셨고. 그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무속인 길을 와보니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그래서 그 사람들 대신해서 또 비료도 줘보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점사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공짜라도 해주고. 우리 또 선생님께서 우리 이거상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대요. 아, 그래요? 이거상사의 직원분들 힐링을 하기 위해서 봉투에다가 준비해갖고 왔어요, 점사를. 오! 아, 점사를요? 우리 장 부장님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맞겠지? 엄청 큰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우와, 자필로. 네. 아, 진짜요? 자필로 이렇게 다 써주셨어. 어머. 제가 먼저 한번. 아, 예, 예. 나는 풍자 무진생. 네, 1월 22일. 네. 대운은 들어와 있지만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개묘년에는 건강 조심하면 풍자의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 재테크는 부동산이 잘 맞는다. 오, 이런 꿀팁 마지막 꿀팁. 형광펜 어디 있어 형광펜. 그래. 마지막 꿀팁. 야. 야. 우리 공주님은 어때요? 안 읽을래요. 어? 아, 왜? 아, 나 첫 문장에 상처받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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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사주이다. 외로운 사주. 어, 제 거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개묘년에는 장동민의 해가 될 듯하다. 잠깐만. 지금 지어낸 것 같잖아. 약간. 아니 아니 여기 그런데 조심해야 할 달로는 6월, 7월 달에 뜻하지 않게 가까운 곳에서 시비,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오킹 대리다. 오킹 대리. 나 왜 난 잘 된다니까? 난 잘 된다. 주변 사람 때문에 잘 된다더니. 아니 근데 이게 벌써부터 봐봐요. 고민을 말도 안 했는데 뭔가 마음속에 훅 들어온 것처럼 또 알맞은 해결책과 이런 또 이런 조언도 또 이렇게 다 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잠시 후에 아주 딥하게 또 많은 힐링 타임을 한번 라이브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힐링 타임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이런 리뷰보다는 여러분들과 조금 딥하게 좀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저희가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또 제가 좀 너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대화를 나누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진솔한 토크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아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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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오는 금하신당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네. 와. 네, 어, 풍자님과 무당 선생님의 만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이제 진솔한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25년째 되고 있어요. 25년? 네. 와,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 나이가 몇 살 때 혹시 그 신내림이라고 하나요? 37살에 받았어요. 37? 오, 그 혹시 37살이면 원래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때는 대형 슈퍼를 했어요. 슈퍼? 예, 했는데 오. 이제 신이 와서 이제 무속인을 선택했지.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점사 본다. 점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어떤 기분으로 점사를 봐주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 뭐 이제 의사나 환자는 또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네. 뭐 공꼬나 그렇게 하면 보이는 데서 수술도 하지만 저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국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근데 이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아픈 사람은 보듬어서 잘못된 선택의 길도 얘기를 잘해서 이런 건 이런 부분이다. 인생 경험도 있겠지만 이제 보이는 영적으로도 얘기해 주죠. 어, 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그 무당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예.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신다고요? 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어, 이제 새벽 3시부터 제가 이제 금화사라는 절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다 도르면 이제 오늘 새벽 5시쯤 돼요. 와. 들어 잠깐 쉬어서 5시 되면 이제 아침 공양을 하고 11시부터 또 좌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거나 조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새벽 2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당은 말 그대로 기도가 밥이에요. 오. 아, 우리 또 댓글에도 선생님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실 것 같다. 도대체 언제 쉬시냐. 대단하시다. 이런 댓글들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점사 같은 거를 보시면은 정말 많은 이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으시죠? 네네 있죠.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 네. 있으신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점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점을 보다가 28살 먹은 딸이 있는데 자살한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딸아이가 떨어져 자살한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4층 자기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어머, 어떡해. 그러면 이 아이는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천도제를 지내세요. 그랬더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내는 과정에 그 아이가 실려서 울면서 막내 외삼촌을 찾더라고. 욕을 하면서 막내 외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사층에 떨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 삼촌이 이제 얘기를 안 하지요. 그 나중에는 오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한을 풀어야 되니까 그치. 잘못을 자기한테 잘못했던 얘기를 듣고 가야 되잖아요. 선도질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알아듣게 얘기를 하니까 불렀어요. 그 자리 구타는 자리에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이 아이가 기왕 자기는 죽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삼촌아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한을 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가슴이 많이 아프고 울었죠. 그래서 그런 아픈 사연이 좀 있었어요. 지금 뭐 댓글도 난리 났고 저도 듣는데 사실 방송이라 욕을 못해요. 네네. 쌍욕이 막 간질간질하네. 예, 욕 나올 일이에요 그게. 와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그런 것도 직접 이렇게 겪으시고 보시고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과 이렇게 잠시 얘기를 나눠도 이게 뭔가 뭐 해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조심해 뭐 이런 거보다도 뭔가 인생의 길에 조금 더 지혜나 조금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길라잡이 이런 선생님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또 이 많은 분들이 또 아, 저희도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또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또
한두 번만 봐줄까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는 꼭 봐야 한다 하시는 분들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귀한 시간에 또 네. 여러분들까지 한번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거 볼까요? 23년도에 이제 91년생 3월 3일이고요. 연애운이 너무 궁금하대요. 여성분인데 이제 연애운이 들어와도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될 사주예요.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스쳐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제대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혼율이 많아요. 결혼을 2년 차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녀 좀 오래 기대해봐도 되는지 우리 은희님이네요. 근데 자손이 조금 늦게 있어요. 재물운은 있는데 자식운은 이제 올 33세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늦게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시면 아들 낳겠어요. 어머머머머머 성별까지 네. 너무 많이 얘기해 주지 마요. 그러니까 33세 좀 기대해 보셔도 좋고 조금 아들일 네. 수 있다. 벌써 신기하다. 대박이라고. 아우 너무 좋아하시네요. 은희님이. 네, 힘내세요. 또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이제 또 시청자분들과 간단하게 소통을 해 보셨는데 또 소감이 어떠신지. 네, 근데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즐겁고 재밌었어요. 근데 떨리기도 하네요. 네. 이제 무속인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편견이 조금 있어요. 근데 시청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도 일반인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편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개면연에는 시청자분들 대박나게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좋은 일만 있게 기도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24년도 많은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